안녕하십니까, 자취요리 방울땡입니다. 오늘의 간단한 끼는 바로 계란 고추장 비빔밥입니다. 그럼 바로 요리 스타트. 먼저 탐스러운 계란 3알을 톡톡톡 까줍니다.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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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우유를 한 스푼 정도 조금 넣어줍니다. 집에 우유가 없다면 생략하셔도 됩니다. 여기에 소금 한 꼬집 넣어주고 설탕도 3분의 1 스푼 넣어줍니다. 그러고 계란을 휘휘 저어가며 풀어줍니다. 인자팬에 식용유를 조금 둘러주고 만들어 놓은 계란물을 부어줍니다. 그러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주면서 몽글몽글하게 익혀줍니다. 이러면 부드러운 계란 스크램블이 완성됩니다. 그러고 더 이상 계란이 익지 않게 불을 꺼줍니다. 와, 화면을 끊어. 토핑으로 올려주기 위해 반 정도는 따로 그릇에 덜어줍니다. 어이? 어이? 팬 위에 남은 나머지 계란에는 밥 한 주걱 넣어줍니다. 그러고 고추장을 살짝 뜬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여기에 김가루도 후두둑 넣어줍니다. 고소근 향을 더해주는 참기름도 한 방울 뿌려줍니다. 팬에 남은 열에 살짝 볶아주듯이 고추장을 잘 비벼주면서 볶아줍니다. 비벼 비벼. 매매 비비 주의소. 만약 집에 주걱이 있다면 주걱으로 눌러가면서 섞어주면 쉽게 비벼집니다. 다 됐으면 그릇에 담아주고 미리 빼두었던 몽글몽글한 스크램블을 올려줍니다. 있어 보이게 파슬리도 솔솔솔 뿌려줍니다. 없으면 생략하시면 됩니다. 오늘의 간단한 끼 계란 고추장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밥 위에 몽글한 계란과 같이 한 입 무보면 고추장과 계란은 우리들의 입맛에 익숙하기 때문에 맛은 보장됩니다. 계란 식감이 폭신하고 몽글거리는 것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집에서 뭐 먹을지 고민될 때 간단하게 먹기에 딱 좋습니다.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한입 주먹밥을 만들어도 참 이쁩니다. 김밥김을 감싸서 주먹밥으로 만들어도 좋지만 큰 모양은 잘 안 잡히니 주의하이소.